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우리 김진한 무용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안무자는요, 2007년 서울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2015년부터 울산에서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울산의 우수한 무용수들과 함께 작업하고 뜻을 모아 2017년도에 김진한 무용단으로 출범하였습니다. 평창올림픽에서도 초청받았고요, 전국의 많은 시도에서 작품의 우수성을 또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현재 2020년도 울산광역시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되면서 지금은 울산의 무용발전의 최고의 선두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팀이라고 감히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한팀한팀 이렇게 많은 공연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박수 칠 준비는 좀 되셨나요? 네. 그러면 박수 한번 좀 쳐주시겠어요? 네. 어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박수가 이 태아루 안에 꽉 차면 얼마나 좋겠나요? 네. 여러분들 한 공연 한 공연마다 박수 많이 쳐주시고요. 저희 이 태아루 누각 창설 공연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족 간이라도 거리 두기를 조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리 두기가 하지 않으면 이 공연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화려한 막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함께 만나볼 텐데요. 첫 무대는 우리 왕의 춤과 태평성대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가 눈에 잠기면 고요히 내 마음속에 들어와 온 뿌리로 상처를 모형단의 저는 소리꾼 김미경입니다.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어떻게 물빛에 들을만 하셨어요? 저도 엄마지만 또 세상의 어머니들을 생각하면서 물빛에를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사실은 한 곡만 하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제가 진달이랑을 함께 여러분들과 박수로 함께하고 싶어요. 어떠세요? 진달이랑 다 아시죠? 후렴은 함께 불러주시고요. 제가 1절까지 5절까지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추임새와 박수로 시작할 건데요. 제가 얼씨구 하면 좋다와 큰 박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진달이랑 준비된 네. 얼씨구!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운경 세제는 맹국인가 구구야 구구구구가 눈물이로 다같이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내가 낳네 아리랑 나라리가 낳네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 우리 내 가슴 속엔 희망도 많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물론 뭐 당도 뭐 숨겨놓고 호박잎만 떠올려올 날 속이었네 다같이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낳네 아리랑 아라리가 낳네 가지마는 오동당개 바람 잘나롭고 자식만은 우리 부모님 마음 편을 나롭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해 아리랑 나라리가 난데 저기 가는 저기로다 말 물어보자 우리 내 갈 길은 너는 내고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자, 다음 무대는 우리 또 초청을 받으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특별 게스트고요. 우리 가수 백서연 씨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정말 멋진 노래를 함께할 텐데요. 다들 아실만한 노래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길을 가리라.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 다시 올 수 있을까요? 고단한 삶의 길에 당신은 선물인 것 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늘 닦아 비추게요.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은 선물인 것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늘 닦아 비추게요. 이 생에 못한 사랑 이 생에 못한 인연 먼 길 돌아 다시 만나는 날 나를 놓지 말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백서현입니다. 내가 먼저라는 타이틀로 곡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김진환 무용단에 초청이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무대가 굉장히 멋있어서 또 더 영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무대를 할 수 있게 지원해주신 울산문화재단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많이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우리 김진환 무용단 감사드리고요. 오늘 수고하시는 우리 음향 쪽, 네, 무대 쪽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악과 아름다운 무용 속에 제가 또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네, 대중가요 한 곡 준비했습니다. 목포행 완행열차 전해드릴게요. 목포행 완행열차 마지막 기차 떠나가도 늦은 밤 홀로 외로이 한잔 술에 머물기댄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우리의 짧은 인연도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잘 가요. 인사는 못해. 남아서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 그냥 편히 안을 수 있게
우리의 사랑은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우리의 짧은 인연도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작아요 인사는 못해요 아직 미련이 남아서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구나 그냥 편히 아닐 수 있게 그냥 편히 웃을 수 있게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이야기를 펼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축제라는 주제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좀 이겨내자는 의미로 또 함께 할 텐데요. 마지막 공연 여러분들 큰 박수와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인 만큼 다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인데 함성도 한번 질러주셔야죠. 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공연이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네, 정말 즐거우셨나요? 네, 오늘 네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공연이 남았으니까요. 매주 토요일 11월 13일까지 이 자리에서 2시 반에서 3시 반까지 매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주 좀 오셔서 함께해 주시면 더욱더 좋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화려한 무대를 함께해 준 우리 김진환 무용단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와 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너무 멋진 무대를 만들어준 우리 단장님께 잠깐 마이크를 좀 넘기고요. 그래도 이 공연이 참 설 곳이 정말 많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말 다들 미소 한번 봐주세요. 얼마나 정말 예쁘시고 곱고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십니까. 저희 단장 김진환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예술인들도 춤꾼들도 많이 설 무대가 없는데 이렇게 울산문화재단에서 또 이렇게 좋은 무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좋은 공연을 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좋은 태아관 국가정원이 있는 그 태아로 누각에서 공연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공연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김진환 무용단도 코로나에 굴하지 않고 또 3, 4, 5 열심히 방역 잘 지키면서 많은 준비해서 더 좋은 무대 공연으로 여러분들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억해 주시고요. 끝까지 건강과 행복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요. 우리 무용단들은 끝까지 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